안녕하십니까? 하나둘기구입니다. 우리를 통해 후대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 교회사가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주관 미스바 기도회가 11월 23일 토요 핵심훈련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으며 1, 2부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일 유아 세례, 세례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세례증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2025년 신규 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교인 화재 대피 훈련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단되며 노약자는 먼저 대피하기 위해 본당 뒤쪽 좌석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시지경산구역 김명숙 비집사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